이제 오늘부터 구약의 중요한 몇 족장들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족장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네 명의 인물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이 새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인생의 경영을 담고 있는가를 함께 적용해 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1절을 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이 속에 담아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앞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이든 한 시대이든 한 개인에게이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뭐 꿈을 꾸게 한다든지 번쩍하고 계시를 보여준다든지, 예, 그런 걸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나 뭐 봤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경영을 드러내시고 시작하실 때는 뭘로 시작하신다?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원리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며칠 지났지만 아유 작년에 일독했으니까 올해 좀 널널하게 가자.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아유 엊그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맞아요? 예, 오늘은 새날이 오면 허기진 배를 채워줄 새로운 양식이 또 필요합니다. 어제 상황이 오늘 내 상황과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렇죠?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이 시작이 되면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새롭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새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나. 첫 번째 명령이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아비 집. 여러분, 이 순서에 어떤 원리가 담아져 있습니다. 뭐냐면 익숙한 것들로부터 점점 그 익숙함이 짙어져가는 순서예요. 고향, 친척, 가장 떠나기 어려운 공간이 어딥니까? 집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아이 이제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 독립해야 되겠다. 부모들에게.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육의 것들, 익숙한 육의 것들을 가장 어려운 게 육신의 익숙함이에요. 이것들로부터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아마 각자가 이 익숙함에 묶여 있는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떠나야 돼요. 오늘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아주 비수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걸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한마디에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아져 있는데, 자, 우선 내가 네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게 무슨 땅이요? 보여줄 땅. 왜? 어차피 줄 건데 주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신앙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은혜도 받아요. 어떤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을 수 있어요. 예스, 맞아, 이거다. 확 마음에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충격과 은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거기서 손 털고 끝난다는데 딜레마가 있어요. 그 땅은 오늘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여줄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땅으로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제가 목포 선교 가서 둘째 날 새벽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청들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토니 캠벌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미국에 계신데 이분이 자기 전공처럼 8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딱 질문을 하나 던지고 설문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85세쯤 이제 건너와서 산 끝에 제일 후회되는 것 세 가지만 한번 꺼내봐라, 적어내봐라, 설문을 조사한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연마다 사정마다 많은 아쉬움이 쏟아졌겠죠?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딱 걸러냈습니다. 첫 번째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후회스럽다. 좀 더 사랑했을 걸. 두 번째가 뭐냐면 좀 더 나누지 못했던 것들. 뭐 아낀다고 다 내게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때 조금 더 손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 조금 더 나누지 못했던 그 인색했던 순간순간들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사실 이 대목 때문에 청년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순간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일 아쉽더라. 그때 도전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내 처지 생각하고 내 상황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지나가버린 기회들, 지나가버린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그게 아쉽더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첫 주일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첫째는 익숙한 것들, 절대 거기에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 육의 것들,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누리는 땅이 된다고요?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림만 붙들고 있으면, 꿈만 붙들고 있으면 그 꿈은 그냥 꿈인 거예요. 그냥 종이에 그린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내가 밟는 땅이 됩니까? 액션, 출발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이상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가라라는 명령형 동사예요. 이 말이
히브리 말에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근데 할라크라는 말은 어떤 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이런 어떤 약속이 보장된 명령문이 아니에요. 이 가라라는 동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냥 막연히 가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까? 모호한 겁니까? 모호한 거죠. 그냥 단순히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모호성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마주치는 딜레마예요. 가라라는 동사는 분명한데 또 그 분명함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가라는 건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이에요. 돌아보면 막연하게 그냥 떠날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나아갈 새 어떻게 나갔다고 돼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떠나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금년에 믿음의 용기예요. 도전하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망하면 책임질래요? 책임질게요. 제가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송태근이 아니잖아요. 자꾸 저보고 아버님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 여러분들의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책임지고 싶어도 자기에게 여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학교 중단시키고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뭐 거짓말로 악감을 가지고 그랬겠어요? 육신의 부모는 마음은 있어도 안 될 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무조건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궁극적인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궁극적인 과정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과정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장면도 나중에 엎으세요. 멋지게 뒤집으십니다. 역전의 명수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금년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한 건 맞지만 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가라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를 등 떠밀어서 야, 나는 이제 너희들 출발시키고 떠나보냈으니까 손 털고 내 할 거 다 했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성령님을 동행시켜서 함께 보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위대한 사명을 땅에 남겨진 제자 공동체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라라는 그냥 막연한 명령형 동사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뭘 담보한 겁니까? 보호와 인도와 동행을 담보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보여줄 땅이 그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거 걸어가서 밟으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땅이 되는데 그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도전. 올해의 명제는 내 젊은 날의 시간 속에 부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자. 방황하지 말자. 우왕좌왕하지 말자. 도전. 저를 향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도전. 예, 그냥 무턱대고 대책 없이 도전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믿고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2절 3절 안에 세상에 복이라는 말이 다섯 차례나 반복이 돼요. 아하,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동행의 그 가라는 명령 속에 감추어진 부르심의 소명이 뭐냐 하면 복 때문이에요. 자, 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자기를 위한 탐욕의 방향으로 가치가 흘러갈 때는 그 복은 옳지 않은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뭘 위해서 창조하셨죠?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면서 그 복이 병이 들고 이 땅은 저주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본적인 질서는 저주예요. 이 땅의 수많은 피부름, 비명, 전쟁, 기근, 갈등, 분노,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 속에서 잉태되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소명하셔서 부르셔서 보내시는가? 그 저주 가득한 세상과 땅을 향해서 그 저주를 갈아엎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미셔널 처치예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소명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바꾸기 위해서 저주를 한숨을 눈물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로 바꾸기 위해서 비명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아 이런 세상의 저주의 현장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참 마음에 흐뭇함이 밀려 올라오는 겁니다. 늘 1년 내내 외롭게 그저 허전하게 텅 빈 예배당에서 몇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예배 인도하시던 목회자들이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 시퍼런 청년들이 가서 오랜만에 폭작폭작하고 바글바글하고 함께 소리 높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행복한 주일을 보내겠구나. 목포선교회는 한 700명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죽은 땅과 같은 산골 시골 구석까지 우리 청년들이 흘러가서 복을 빌고 복을 선포하는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좋을까? 교회 성도들이 용기를 가질까?
힘을 낼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는 아쉬워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헌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궁에서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꼭 내 사랑하는 아모개와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초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다가 이렇게 좋은 데 보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기 아내 내버려 두고 자꾸 옆집 아줌마 생각나고 그러면 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름 속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번에 꼭 누구랑 좀 같이 하고 싶다. 그 중간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넘어올 때 20대 초반에 넘어왔어요. 근데 EPL 리그가 굉장히 거친 리그 아니에요. 적응을 처음에 못했어요. 방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독일로 돌아가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었는데 그때 그 감독이 포체티노라는 감독이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면담을 했어요. 딱 한마디. 내 계획 속에는 네가 있다.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마음을 그냥 바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EPL 리그에 득점왕까지 했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된 사람, 남을 할 데가 없는 사람, 스펙이 갖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지 않도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진장님들 보세요. 저서부터 조금 뭐든가 모자래요. 그 제 별명이 모질이에요. 모질이. 왜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너는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래가지고 맨날 질질 흘리고 잊어먹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저도 모르죠. 네? 불가사의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 같이 시작.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분을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앉혀놓으면 자기가 똑똑해서 된 거예요. 잘나서 된 거예요. 스펙이 좋아서 된 거예요. 내가 할 만한 재능이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도 이제 이후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해요. 얼마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기다리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11장 30절 시작. 다시 시작.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아, 지금 아무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지금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말은 높으신 아버지, 사례라는 말은 높으신 어머니. 그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라로 바꿔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후손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이게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약속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예요. 그럼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면 붕 떠갖고 와요. 무슨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하여간 붕 떠갖고 와. 근데 내 현실로 돌아가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완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다. 가라고 할 때는 그 가라는 명령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인도와 보호와 동행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걸 우리는 목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부르심 앞에 자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히브리 문법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귀용법이라고 아시죠? 재귀용법.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들 하셨죠? 재귀용법이 있고 또 수동형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떤 신학자들은 수동형으로 이해를 해요. 수동형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수동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귀용법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너를 샘플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 모범이 되게 하고 서로 복을 나누고 복을 주고받게 해서 이 땅을 복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재귀용법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이걸 굳이 학자들의 논리처럼 나눌 필요가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도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요. 두 번째는 그를 샘플로 만들어서 아 나도 저 암흑의 간사님 형처럼 살아야 되겠다. 서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 복이 확대되게 만드는 재귀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개의 의미가 다 이 본문 속에 담아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뭐 자주 주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주례를 할 때면 꼭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5,000명분을 혼자 먹고 살래요? 5,000명을 먹여 살릴래요? 그러면 다 5,000명을 먹여 살리겠대요.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냐 하면 남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그래요. 우린 그렇게 자랐어요. 워낙 찌질하고 가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잘못 배웠어요.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논리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만 벌지. 그럼 그 돈은 누가 쓰느냐? 다 엉뚱한 애들이 갖다 써요. 보면은.
인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벌어서 남 주고 흘려보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땅의 공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도 되지만 샘플이 되어서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세상이 보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거를 크리스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이라고 봐요. 이 말은 네가 돈 많이 벌어서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세상을 항복시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벌어서 야, 저렇게 벌어가지고 왜 저래? 예? 왜 저렇게 살지? 다 퍼주고 나눠주고 거기서 세상은 설득이 되는 거고 매력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앞을 보십시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자, 황당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라 그래서 왔더니 그 땅에 이미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영역에까지 이미 기존 문화가 웅크리고 경과하게 콘크리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예상됩니까? 전쟁이죠.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천신만고 끝에 들어왔는데 진공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하란에서 출발했으니까 800km예요. 예? 어떻게 돌아가요? 죽음을 건 여정이었는데 이때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돌아가야 되나? 싸워야 되나? 근데 뭐 싸울래도 뭐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에 겨자씨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이방인인데 어떻게 싸워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끝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앞을 보십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되는 일 없고 삶은 복잡하고 엉킨 실타래 같아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엎친 데 덮쳐오고 풍파가 여기서 저기서 터질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신기하죠?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여기서 공격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 예배 자리에 딱 들어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샬롬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해치고 나갈 이유와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딱 들어왔더니 일곱 중우장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종교와 문화를 형성한 채 가득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식솔들이 많고 그들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다 부담으로 얹어져 있는데 잠이 안 오죠. 잠이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이 하나님도 지금 뭐예요? 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면서 집중합니다. 여러분
삶이 뒤죽박죽 엉켜져 있고 힘겨움이 밀려올 때마다 예배 집중하세요. 예배 집중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현장이 될 겁니다. 2024년 밝아온 새해는 내 눈에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떠나라! 가라! 내가 동행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